거 있잖아요. 한쪽 어깨가 이렇게 좀 약간 무슨색? 흰색이에요. 흰색이 청순색이잖아요. 되니까. 아니 이 디테일이 있어요. 말씀해 보세요. 컬러한데 예. 이렇게 어깨 이렇게 움직이면 살짝 어깨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거. 이렇게 마시다 딱 내려가면 바로 올리면 안 돼요. 볼 때까지는 올리면 안 되고 예. 기다렸다 기다렸다 어. 그리고 3초 1, 2, 3. 어? 거기서 잠시 눈 맞으세요. 디테일한 거 하나.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. 네. 불주사 자국이 이만한 게 있어요. 그게 디테일이야. 아니야. 그게 디테일이야. 그게 현실 아니에요? 아니, 그리고 봐줄 시간을 좀 줘야 내 쇄골과 내 어깨 라인을 봐줄 시간 3초를 딱 보고 3초. 어? 하고 눈 아이 컨택. 어, 집에서 연구 많이 하네. 연기인데요, 연기? 네. 아, 연기 아니에요? 아니, 근데 이거는 주로 연기인데요, 지금. 아니, 썸을 말한 게 몇 개 있어요. 아니, 이게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랑 같이 더 살기 전까지는 아, 보여줄 수가 없는 거 같아요. 뭐 남자친구나 이렇게 집에서 맞아. 초대하고 요리하면서 옷 계속 갈아입어야 잠깐만요. 되지만 근데 좀 맞는 거 사입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어머. 패션, 요즘 패션이죠. 이거 아니, 헐렁하잖아요. 본인의 의도는 그런데 아. 그걸 봤을 때 진짜 황당하겠다. 아. 이렇게 흘렀는데 네. 야, 너 옷을 왜 이렇게 큰 거에 먼저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고 이러니까 한 줄이 없어요.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되게 많이 배우려고 왔거든요. 아니, 근데 한 줄이 이미 한 줄이 나왔네요. 아, 여기 다 됐어요. 네 줄 있잖아, 네 줄. 네 줄을 했어. 거기다가 야, 섹시해지려면 훌륭한 흰색 옷을 입고 물을 적셔라. 물과 친해져라. 여기 원영 씨 남자분 어때요? 아니, 지금 형, 이렇게 아니, 해서 넘어갈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. 네. 무조건 인정이죠. 아~ 그렇죠? 그 정도의 본인의 의도와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남자 참기 있어요. 그렇죠. 뽀뽀지 할 때 이제 남자친구가 와서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한 게 있다. 아, 가만히 좀 있어봐. 옷 갈아입고 또 검정색 민선면서 요리도 또 하려고 하는데 또 가만히 있어봐. 그러고 또 설거지하고. 근데 일단은 남자랑 있을 시간은 많이 없는 거네요. 그죠? 옷 갈아입어야 돼. 옷 갈아입고 뭔가 계속해야 돼서 그 사람은 멀리서 바라만 봐야 돼. 그죠? 정장.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놓고 거. 노출한 거 말고 이렇게 어깨도 살짝 살짝씩 뭐 와이셔츠로 이렇게 너무 풀지도 말고. 그럼 그렇게 한 적이 살짝. 있다는 거네요? 하려고 항상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. 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언제 네, 데뷔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. 앞으로. 그 옷을 항상 갖고 다니. 네벌 정도는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하네. 본인의 집이 아닐 때는 싸서 가는 걸로. 근데 저는 그 마지막 거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게 뭐죠? 그 이렇게 이렇게 굵은 털실로 짠 니트로 약간 이렇게 안 내려가면 이렇게 어깨 이렇게 어깨 이렇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아니 그 전에 늘려야 돼. 늘렸는데도 안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면 이렇게. 어깨를 좀 이렇게 해서 침입돼요. 3일 안에 해볼 게 생겼네요 저는. 요리도 잘하시잖아. 채원영 씨 한 줄입니다. 바로 옆 사람한테 배워라. 제가 이렇게 약간 뭐 파이팅 이렇게 하고 뭐 아까 뭐 파파 이런 네. 생활 속에서 갖는 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좀 이렇게 인상적인 기억 부분이 있던 순간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이제 조교 있는 출신이세요? 조교, 네, 조교 생활했거든요. 훈련소에서 네, 그래서 이제 조교 생활이 사실 의외로 되게 힘들어요. 그렇죠. 훈련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뒤늦게 더 자고. 식사 같은 거 다 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먹고 네. 관리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고충이 좀 있는데 네. 병장 달기 전쯤이었어요. 하, 진짜 떼약볕에서 작업하고 막 이러는데 네. 아 이게 인생이 뭐 이렇게 막막한 거죠. 네. 여기 벗어나질 거지도 않고 네. 예.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막 깝깝하고 우울하고 막 이제 점점 기운이 빠지고 네. 근데 이제 막 땡볕에서 그날도 막 작업을 하고 막 삽질하고 곡괭이질을 하다가 있는데 그 후임병이 있었어요. 제 옆에 정우중 상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아 그냥 일반인이신 거죠? 네, 정우중 씨, 네, 정우중 상병이라고. 정상병, 예. 네, 네, 정상병이 그 당시에 임재범 선배님이 그 너를 위해 이런 노래들이 막 한창 히트치고 나올 때인데
가사에 뭐 이렇게 전쟁 같은 사랑 막 이런 게 나와요. 그 친구가 그걸 들으면서 연병장에서 막 호미로 막